여러분이 에고라는 걸 잊어버리시라고 아공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 에고 세계마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으라고 법 또한 공성의 작용이다. 참나의 작용이다. 의미가 달라요. 아공은 에고가 헛거다는 얘기고요. 실체가 없더라. 법공은요. 마음법이 공성의 작용이더라는 얘기. 구공은요. 그공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더라. 우주를 굴리는 법이 이 IM 안에 종자로 들어있어요. 요거 꺼내서 쓰면은요.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아공, 법공까지도 지금 중생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구공을 얘기하고 있는 제 심정도 오죽하겠습니까? 이걸 아실, 이걸 이 단계를 고쳐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알아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. 얼마나 더 아시나 제가 보겠어요. 얼마나 더 알아가시나. 이세 가지만 알면 인류가 다른 차원에서 살겠고. 지구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가르침 안에 다 설명이, 포섭이 되고 설명이 돼. 지금 와가지고 종교 가지고 따지고 이러실 일이 없어. 예전에 문명이 각기 쪼개져서 각자대로, 각 문명대로 답을 찾아가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 지구촌 차원에서, 한 문명이에요, 지금은. 한 문명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. 똑같이 맥도날드 먹고 똑같이 이 TV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. 유튜브 보고. 이런 시대가 없어요. 그럼 기존 각 파편화된 그 문명 단위에서 이걸 추구해, 이걸 알아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양반들의 알아내고 그걸 설명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게 한 문명 안에 용어로만 설명되다 보니까 다른 문명하고 만나면 충돌이 나고 싸움이 나고 했단 말이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후손된 도리로서 이것도 못 바로잡는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예전에 해주고 가신 그분들의 공까지 삭감되는 거예요. 저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회통시키고 지금 각 문명 단위로 그게 싸움 안 나게 잘 정리해서 먹기 좋게 해서 소개해 드린 것뿐이에요. 제가 이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. 경전마다 다써 있는 거를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. 싹, 이게 인도식 결론입니다. 아공이고 법공이고 뭔 지랄이고 다 없애버리고 참나로 돌아가고 끝. 자, 구공으로 못 갔을 땐 이결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이결론으로만 꼭 가는 건 아니에요. 아공 법공만 알았을 때는요. 그래? 그럼 결국 공이 짱이네. 공으로 들어가고 끝내자. 야 법공이 뭐야 맛이? 마음법이 다 공이라니까 마음법을 즐기며 살자. 자, 마음법을 즐기며 살아도 이상하고, 공으로만 들어가겠다고 이상하고, 저는 그 중도책을 내놓는 거예요. 들어가지도 말고, 마음법에 끌려가지도 말고, 육바라밀 하면서 삽시다. 이걸 이해 못 하시면 구공을 이해 못 하면, 구공은 아공, 복공을 다 알아야 돼요. 놀라운 얘기입니다. 우리 민족이 예전에요. 홍의 인간 하는 게 인간의 길이다라고 얘기한 게 엄청난 얘기란 거 아셔야 돼요. 널리 인간을 이니에지로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,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. 우주에. 우주가 인간한테 바라는 최고의, 우주가 인간한테 품은 최고의 뜻이에요.